데스헤더 V2 프로가 출시된 지 정확히 2년 만에 V3 프로가 출시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전작인 데스헤더 V2 프로를 대무선 V2 등으로 칭하고 데스헤더 V3 프로를 대산무, 대무삼, V3로 칭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V3의 첫 유출 이미지가 공개됐을 땐 분리형 클릭 구조로 이 기존 데스헤더의 단점을 보완했구나 하고 기뻐했고 첫 오피셜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는 출시하자마자 사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내 정발 가격을 본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해외가 149.9불, 국내 정발가 23만원 이 가격 때문에 구매부터 짜증이 났습니다. 이 정발가를 보고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자, 바로 앞전에 출시된 동일 포지션의 바이퍼 V2 프로는 199,000원. 솔직히 이 가격도 이전 제품 대비 만원 오른 가격입니다. 대산무는 한 술 더 떠 해외가가 동일함에도 23만원이라니 뭐 일단 넘어가죠. 자, 흔하디 흔한 레이저 박스입니다. 스티커 두 개로 개봉방지 처리를 했습니다. 레이저 스티커는 원래 자국도 거의 안 남고 부드럽게 떼어지는데 이번에는 잘 떼어지지도 않거니와 스티커 똥이 심하게 묻어나옵니다. 쩍쩍 달라붙네요. 자, 대무삼 본품이 있고요. 파라코드로 된 USB-C 2A 케이블, 별 의미 없는 종이와 매뉴얼, 그립 테이프, 그리고 C2A 젠더와 트랜스미터가 있습니다. 대산물을 처음 만지는 순간 이 가벼워진 중량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64g, 정말 가볍습니다.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있음에도 이 러프한 질감이 느껴지는 마감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점은 역시 17년간 유지해오던 커버 텐션 방식의 클릭에서 분리형 클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무선에서 적용되었던 DPI 업다운 버튼은 없어졌고 3쪽에 RGB LED도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유일하게 들어오는 LED는 이게 전부입니다. 자, 정말 반가운 모습이죠. 좌우 사이드 모두 하나의 쉘로 되어 있고 그 어떤 그립 보정용 텍스처나 부착물도 없습니다. 자, 마우스 그립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좌우 사이드가 거칠고 러프한 질감으로 변경되어서 역대 데스헤더 중에 가장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이번 대산물을 구매하신 분들이 PBT 같은 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PBT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마무리 도장을 한번 거친 마감이라 느껴졌고 PBT와 비교하기엔 러프한 질감들이 너무 인위적이었습니다. 자, 경험상 이런 마감은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고 번들거리는 질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첫인상은 좋은데 내구도가 걱정되긴 합니다. 자, 외형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나마 기존 데스헤더의 느낌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사이드 버튼입니다. 위치랑 외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원, DPI 스위칭이 합쳐진 버튼 하나가 전부입니다. 오래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 짧게 누르면 DPI 조절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버튼의 위치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버튼이 오른쪽에 있어야 DPI 변경이나 전원을 한 손으로 쉽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가볍다, 날린다, 그리고 마우스 표면이 쾌적하다. 하지만 그립감은 데스헤더 같지는 않다는 느낌입니다. 자, 마우스 쉐입이 변경되었는데 이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사이드 그립의 폭과 엄지 쪽입니다. 기존 데스헤더는 엄지 쪽이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V3는 상당히 플랫해졌습니다. 엄지 쪽 그립감만 따진다면 데스헤더보다는 만바에 가깝습니다. 마우스 중앙과 클릭부 기준으로 폭이 줄어든 게 가장 크게 느껴지고 쉽게 설명하자면 손이 작은 동양인들에게 더 좋아진 그립이다. 대무삼은 기존 데스헤더보단 조이 EC1, EC2의 중간인 EC1.5 같은 느낌이다. 자,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대형에 속하는 크기입니다.
개별 버튼을 적용한 만큼 기존 데스헤더보다 훨씬 깔끔한 구분감을 줍니다. 다만 여전히 트래블은 긴 편입니다. 밤우선보다 길고 지슈라 정도의 트래블이라 생각하면 얼추 맞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클릭감이 깔끔해서 구분감이 좋고 같은 개별 버튼을 사용한 밤우선보다도 명확한 구분감입니다. 아마 이 차이는 레이저 옵티컬 마우스 스위치 3세대의 특징이라 판단됩니다. 자, 휠은 지슈라처럼 스포크 타입으로 변경되었고 휠 앵코더의 구분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호불호가 좀 생길 듯한데 이 구분감이 줄어든 만큼 소음은 줄었습니다. 휠 클립의 압력과 소음은 더 증가했고 휠 클릭 사용 시 휠 업다운 오작동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대무선에 있던 DPI 조절 버튼이 삭제되어 휠 클릭을 DPI 스위칭으로 세팅했는데 휠이 너무 쉽게 움직여 FPS를 할 땐 무기가 바뀌거나 롤을 플레이할 땐 줌인 줌아웃이 의도치 않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휠 업다운 구분감 그리고 높아진 클릭 압력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클릭 버튼만큼은 아니지만 사이드 버튼의 클릭감도 명확하게 입력된다는 느낌입니다. V2의 경우엔 이 사이드 버튼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쓰다 보면 점차 함몰되고 최종적으로는 누르고 있어도 입력이 되지 않는 불량이 발생해서 AS를 한번 받았고 교체받은 제품도 또 이렇게 함몰되었었습니다. 자,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 점차 발생하는 불량이라 리뷰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멀쩡했습니다. 자, V3는 제발 해결되었기를 바라봅니다. 포커스 프로 30K 센서가 적용되었습니다. 센서명 그대로 최대 3만 DPI를 지원하고 최대 IPS 750, 최대 가속도도 70G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3360 센서를 기준으로 이미 마우스 센서의 스펙은 사람이 체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250IPS만 하더라도 초당 6.3m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이 750IPS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지네요. 자, 그나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쿨링 레이트입니다. 바이퍼 8K가 출시되면서 상당히 괜찮은 평을 들었죠. 특히 144Hz를 넘어 240Hz, 360Hz까지 지원되는 초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가 보급화되는 요즘 더욱 중요한 스펙이 되었습니다. 자, 대산문은 하이퍼 폴링 레이트 4000Hz를 지원합니다. 4배 더 높아진 폴링률로 더 과격한 조작과 초고센시 유저들도 1000Hz 대비 더 정밀한 트래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데스헤더 V3 프로를 구매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이퍼 폴링 전용 동굴을 따로 구매해야 4000Hz로 작동하고 대산문에 들어있는 동굴로는 1000Hz가 최대입니다. 자, 그러면 유선으로 연결하면 4000Hz가 되느냐? 어이없게도 1000Hz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무선 모두 지원하는 제품의 경우 무선으로 사용 시 당연히 유선에 비해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무선을 포기하고 유선으로 연결한다면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최고의 스펙으로 구동되는 것이 상식이죠. 자, 얼마 전 리뷰한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도 무선으로 사용 시 주파수 응답 범위가 10에서 22,000Hz이지만 유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최고 스펙인 40,000Hz까지 지원합니다. 오피셜 영상처럼 광선이 뿜어져 나오면서 개쩌는 트루 4,000Hz 와이어리스 폴링 레이트를 즐기고 싶다면 마우스에 27, 8만원 정도 써야 합니다. 빅바 테스트입니다. 포커스 20K만 해도 이미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스펙이라 전작인 대무선도 충분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대산무도 훌륭합니다. LOD 값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V2에서도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V3는 26단계로 매우 정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V2는 3단계 설정입니다. DPI 600, 폴링률 1000Hz, 컷오프 최저, 무선 연결로 동일한 세팅값을 가지고 테스트했습니다. 자, V2 리프트 오프 시 Y세로축 8픽셀, X가로축 10픽셀, 총 18픽셀, V3 리프트 오프 시 Y세로축 0픽셀, X가로축 10픽셀로 총 10픽셀, 대무선 랜딩 시 Y세로축 16픽셀, X가로축 5픽셀로 총 21픽셀, 대산무 랜딩 시 Y세로축 14픽셀, X가로축 4픽셀로 총 18픽셀로 측정되었습니다. 자, 인게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점핑, 스키핑, 패드 표면에 따른 컷오프 오류 등 모든 변수를 제외한 단편적인 테스트이긴 하지만 리프트오프 시 10픽셀만 움직일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랜딩의 경우 21픽셀 대 18픽셀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마우스를 털 때마다 에이밍의 위치가 불안정하게 잡혔던 게 불만이었던 분들에게는 만족감을 선사할 듯합니다. 그립감이 쾌적하다. 그리고 가벼워진 만큼 날리기도 하지만 역동작이나 플릭샷이 좀 더 민첩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가벼워진 중량에서 오는 장점과 단점은 충분히 체감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옵티컬 3세대 마우스 스위치와 분리형 클릭 구조로 바뀌면서 찌꺼기 없는 깔끔한 클릭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후기들을 보면 우클릭이 찌걱거린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다행히도 제 건 양품인 것 같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1,500만 개가 판매된 데스헤더, 오늘은 그 데스헤더의 최신형 데스헤더 V3 프로를 간단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자, 장단점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장점, 가벼워진 무게입니다. 전작인 대무선을 사용하는 분들 혹은 80에서 90g이 넘는 마우스를 사용해온 분들이라면 64g이라는 중량이 엄청난 이점으로 느껴질 겁니다. 물론 적응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피로도가 낮고 더 경쾌한 에이밍이 가능하죠. 최근 몇 년간 경량화 제품을 쓰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적응만 한다면 경량화는 무조건 옳다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장점, 높아진 빌드 퀄리티입니다. 버튼 유격, 필 유격은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에 뭐 저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고, 자, 64g으로 가벼워졌음에도 물렁이지 않는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클릭감은 V2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만 V2에서 발생한 사이드 버튼 함몰 증상은 단기간에 알 수가 없어 추후 이상이 생긴다면 고정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립감입니다. 모든 게이밍 마우스를 통틀어 상당히 큰 사이즈에 속했던 데스헤더가 좌우 너비를 줄이면서 비교적 손이 작은 동양인들에게 더 편안하게 변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C1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 EC2보다는 큰 느낌, EC1.5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듯하고, 자, 마우스 표면의 질감도 거친 느낌이 들어서 손에 땀이 많은 분들이나 기존 데스헤더의 찐득한 고무 그립을 극혐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사용해봐도 좋을 변화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립 테이프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구형의 러버 그립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에게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길어진 배터리 재생 시간입니다. LED가 멸종한 제품인 만큼 사용 시간도 20시간 늘어난 90시간이라 충전에 대한 압박이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충전 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선으로 충전해야 하고 C타입으로 변경되었지만 충전 속도가 빨라졌는지에 대한 체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최초의 맘바, 우로보로스, 바이퍼 무선, 대무선에 이르기까지 충전 독을 당연하게 사용했던 저는 유선 충전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전 세대 제품들이 충전독 불량이 있어서 그런지 뭐 AS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삭제한 걸까요? 두 번째 단점, 너무나도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RGB 뽕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레이저, 뭐 이젠 RGB가 없습니다. 충전독도 없고 바실리스크 V3처럼 무선 충전도 되지 않습니다. 자, 데스헤더를 여지껏 사용해온 기존 유저들에겐 그립감도 데스헤더가 아닌 다른 마우스로 느껴집니다. 있는 기능 다 빼버리고 무게만 줄인 제품이 데무 3이라면 이건 최소 1, 2년 전 G슈라와 동시대에 출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스헤더 V3 프로, 좋은 마우스는 맞지만 기존 팬보이들에겐 데스헤더가 아닌 데슈라처럼 느껴집니다. 판매량이 안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뒤늦게 트렌드 쫓아가는 느낌입니다. 최근 로지텍에서 출시 예정인 G502X 영상을 보면 RGB LED 빵빵하게 넣은 G502X 플러스와 RGB LED를 빼고 무게는 4g 줄이고 배터리 시간은 20시간을 늘린 G502X 라이트 스피드를 같이 출시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량화만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 건 제닉스도 하고 펄사 같은 브랜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 가격입니다. 조금 일찍 출시된 해외가 $149로 동일한 바이퍼 V2 프로는 199,000원대인데 아무리 환율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23만원은 너무 비싸다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 단점, 옵션 장난질입니다. 4000Hz를 사용하기 위해선 4에서 5만원에 출시될 전용 동굴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는 것, 진짜 양보해서 이거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바이퍼 유선 8K에서 이미 적용된 유선 하이퍼 폴링 기능을 하드웨어 스펙이 4000Hz를 지원하는 제품임에도 이 유선 연결을 해도 지원하지 않게 막아놓은 것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동굴에서 무선으로만 지원하게 만든 건 이건 악의적인 옵션 팔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큰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데스헤더를 사용해온 사람이라 이 데스헤더 V3 프로를 기존 데스헤더라는 틀 안에서 리뷰를 해서 이 아쉬운 점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선 게이밍 마우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격, 악의적인 옵션 파리를 제외하면 좋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